damn, I'm thirsty. He grinned as he stumbled through the bar. Well, he said, give me some more love, give me some love, give it all. His breath really said it all.아, 이쁜데요? 이쁜데요? 입에 댔을 수도 있어. 매번 할 때마다. 아, 이게 계속 쓰이다 구행나루 뿐이겠어? 이름을 적어놓으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치? 좋아요. 우리 노란색도 일단 마찬가지로 보여드릴 거고, 이 검정은 회색으로 해서 제가 네 가지 색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보실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색을 보실 건데,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 가장 빠진 살구색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살구색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분위기 살려주실 수 있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느낌 살려주실 수 있고요. 세레소마색 보시면 이런 분위기 있는 느낌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되면, 지금 다 잘 어울리고 있어요. 다 괜찮아. 자, 그리고 노란색은 확실히 좀 따뜻한 느낌 살려주실 수 있고 좀 차분한 느낌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다 보셨는데 우리 동생분이 보셨을 때 우리 언니는 이 색이다 하시는 색이 어떤 거죠? 핑크색. 핑크색. 좋아요. 우리 언니가 보셨을 때는? 저는 노랑이랑 회색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나도 노랑은 별로였어. 이런 분위기 나오실 수 있고요. 괜찮네. 자, 이런 느낌 살려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살구색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보셨을 때 자, 지금 중요한 게 색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딱 그냥 본인이 끌리시는 색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라색? 보라색이요. 좋아요. 어때? 보라색 그냥 세팅한 다음 색이 다 잘 어울려. 일단 한번 느낌 한번 볼게요. 테스트 컷으로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굿. 좋아. 이뻐 보이기 위한 웃음을 보여주시면 괜찮은데 찐 웃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좋아요. 자, 그 상태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웃는 느낌 한번 볼까요? 살짝 미소 정도.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생각해 주셨던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차가운 쪽일까요? 아니면 좀 따뜻한 쪽일까요? 원하시는 딱 그 분위기가.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 제 거니까 진짜 못 고르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웃는 사진도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아서 웃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웃는 게 너무 예쁘게 잘 나오셔가지고 웃는 것도 증명사진 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하세요. 예전이랑 달라진 게 요즘에는 치아가 보여도 사진 사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귀가 가려지셔도 사진 사용이 다 가능하세요. 옛날엔 많이 바뀌었죠. 어플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진을 보셨을 때는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로 1년 지나고 다시 보셨을 때는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왜냐면 어플로 찍었던 사진들 다 비교해봐도 좋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용기 내서 와주신 거에 너무 저도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쪽 오셔서 본인들이 이쁜 거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한 보정이 아니라 분위기만 잡아놔도 나는 이뻐지실 수 있다. 이거를 충분히 저는 상담을 일로 와야겠네요. 네, 좋아요. 자, 나 진짜 이대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대로 너무 이쁘게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이거는 제 기술이 아니라 본인이 이쁘셔서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아실 거예요. 카메라로 아무리 묘기를 부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시죠. 예뻐요. 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 언니 또 사진 보실 건데 마찬가지로 보셨을 때 신경 쓰이시는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가 다 이쁘다라고 지금 입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보신 거 그대로 저희가 출력 안내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 영상 찍는 거구나. 아무 생각이 없었네. 엄청 잘 나왔죠?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보정을 하나도 안 한 거래요. 그러기엔 지금 내 얼굴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최고. 마스크 주세요. 이거는 홍콩 와플 생크림 생과일.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시켰어요. 됐어? 맛있겠다. 안 찍을 거야. 나 지금 아이스크림을 두 달 만에 먹어. 집에 두 개도 아이스크림 있는데. 스티커로 사야 되는데? 저 하나 사고 또 잘 어울리네. 일단 사. 일단은 사.
비즈래 지비즈. 아 신발. 아 크로나 크로스 크로피 할라이트. 용기는 용기 이건 아예 하이틴스러워? 이거 하이틴스럽지 않아? 하이틴스러워? 그치 이런 거 아예 납니다. 맛있겠다. 요거는 아까 서점 들려가지고 책 샀어요. 원단에 관한 책인데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폼 꾸미기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했는데 케이스가 지금 실리콘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자꾸 이렇게 들뜨더라고요. 이 굴곡진 곳이. 그래서 다시 안쪽만 좀 잘라가지고 다시 하려고요. 제 동생 거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 동생 조금 똥멍청인 게 투명 케이스를 산 이유가 이 위에다가 붙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핸드폰에다가 얘는 이렇게 자기 핸드폰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를 그냥 여기다 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진 같은 거는 그냥 안에다가 끼고 스티커를 위에다가 붙여서 꾸미라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그냥 자기 핸드폰에다가 냅다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뻐요. 제가 원하던 그런 하이틴 같은 스타일로.